아, 근데 약간 또 사이먼 선생님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죠, 저희끼리. 자, 그럼 사이먼 선생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우씨. 선창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대학 있는 곳. 기억 안 나지? 대학 넘치는 음악방송 고품격 라이브 토크쇼. 라이브 토크쇼. 사이먼 지금 시작합니다. 예, 그래요.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맨날 이렇게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불러볼 겁니다. 각자가 그 이렇게 두 팀이 나눠져 있는. 왜요? 왜요? 목을 풀고 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눈치 주는 줄 알았어요. 둘, 셋이 노래를 준비를 해왔고 그거를 불러볼 거고 톡톡도 해볼 거고 코멘트를 해볼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노래를 하나 정해놓고 시호랑 저랑 말싸움하는 컨텐츠거든요, 사실. 맞아요.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근데 오늘은 좀 더 진짜 품격 있게 고품격 하겠습니다. 네, 고품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오늘의 노래를 하나 오프닝송. 맞아, 오프닝송을 한번 가보시죠. 오프닝송의 갑니다. 주인공은 물을 마실 것인 시우 씨 그리고 건 씨의 주세요. 아, 노래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였어요? 1, 2, 3. 너 긴장이 되네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맞아. 처음 이렇게 부르는 게 또 처음이잖아. 지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아아 그럼 바로 부르나요? 아니 뭐 제목이라도 좀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뭐 부르시게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부르시는 노래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이 팀이 부를 노래는 Charlie Puth의 두두 That's hilarious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준비하셨나요? 바로요? 네, 바로요. 오프닝 곡이니까 좋아요! 왜 이렇게 긴장해? 되게 사실 나도 긴장해. 좋아요! 예, 가보자고. 평가 때보다 긴장되는데. 저 연습생 때보다? 에이. 저 나중에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왜요? 자, 준비되시면 뮤직 해주세요. 뮤직 스타트! 어딜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카메라 정했는데.
아, 사실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루즈 계속 달렸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촬영장에서 한 비는 시간 연습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동할 때나? 차에서?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촬영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오, 정말 긴장이 되네요. 잘하셨어요. 심박수가 130 정도 돼서 지금 저절로 유산소가 되는 거 같아. 야, 지금 식은땀이 와.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그만 실시 노래 관련해서 노래 관련해서 그냥 진행해 보시죠.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또 1일 MC. 아니, 그 2부분 MC. 1분, 1부 MC. 네, 1부 MC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노래 불렀는데. 잠시만요. 호흡 정리 좀 할게요. 긴장. 네, 여러분 제가 연장님이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관련된 내용은 약간 찰리푸스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서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저희는 약간 반대로 되게 올해나 그런 지난 보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좀 재밌었던 부분이나 즐거웠던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와! So what we're saying is that the song's name is That's Hilarious. So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e episodes that we something hilarious that we have go been through. So who's gonna begin? 아, 저부터 말해. 아, 네. 준비됐나요? 아, 해보세요. 아,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저부터 한번. 저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사실 유진이 형이랑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연습을 많이 같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갑자기 스케이트보드를 연습을 했는데 유진이 형이 생각보다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촬영장에 가져가서 뮤비 촬영장에 가져가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재밌었다. 스케이트보드가 뮤비 촬영장에도 마침 있더라고요. 뮤비 촬영장 아무튼 그랬다. 저는 네. 이번에 저희 빅미어를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가 연습생 때 사실 잘 몰랐던 거고 듣기로만 했었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무디를 준비하면서 네. 대훈이 형의 이제 바지 이제 미들 부분이 탁 터졌었어요. 가랑이라고 네, 가랑이 부분이 탁 터졌어요. 딱 너무 디테일한 거. 하지만 예, 그 부분이 좀 웃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괜찮겠지 했지만 이번 빈면 준비하면서도 또 똑같은 부분이 또 다른 바지였죠. 근데 다른 바지였어. 다른 바지는 또 똑같은 부분이 네. 착 하고 찢어졌어. 하나 완벽히 열려버린 거는 수선을 맡겼고요. 아, 네. 최근에 이제 한 대는 이제 순간 접착제로 빠르게 처리해놨습니다. 다음 아하하하하 다음 아 유진이 형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또 요거트랑 단백질바를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 사서? 근데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그 단백질바가 24g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걸 그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높은 건데 그래서 멤버들 내 단백질과 누가 먹었어? 이랬는데 건혜가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백질은 못 참지 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생일날이었나? 생일날 아침이었죠? 어제 왔어요. 생일날 아침? 어제 왔어요. 형이 그저께 새벽에 사고 그저께 어제 새벽에 네. 생일 아침부터 완전 비트님께서 사다 주신 건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저번에 챙겨주시죠. 한꺼번에 사놨을 때. 그래서 나무는 게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웃겼을 때가. 지금도 웃겠네. 웃겼을 때? 보통 이제 건영 같은 경우에도 웃기는 주체지 본인이 웃기는 맞아. 느낌은 아니야. 존재 자체가. 그러면 웃기는 거 말고 약간 기억에 남았던 거 컴백 기억에 남는 순간 있을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이제 멤버들과 진짜 위험한 장소인 고층에서 앉아 있었던 거. 그게 좀 다들 무서워 먹지 않았을까. 아, 하는데 오늘 합의문도 있었고. 아, 저는 근데 저는 일어나 있었어요.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있었네요.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있었네. 오, 그렇네요. 거기 났나요? 거기서 177이나 더 높은 곳에 있었네. 여기서 어디? 자기 키를 나 진짜 이해 못해서 뭐라고? 키를 언급한 거야. 아 너가 170만 신었으니까 180. 사실 제가 원래 말하려던 거는 지금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진짜 안 난다고? 와 진짜 대박. 어, 심지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에 기한다고 말을 맞아요. 했는데 지금 기억이 수영? 아! 천재구나! 맞지. 아 지겨워! 시원도 알았어. 땀이 엄청 났어.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요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잖아요! 돈 받는다고 안 다니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요 이 방송을 부모님이 지금 안 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영을 다니는데 올해 한 4월부터가 끊었어요. 제가 한 2주를 다니고 한 2주를 못 갔나 하고 그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진짜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 한 달에 끊었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갔어요. 왜냐면 우리 스케줄도 너무 많고 그렇죠. 바쁘니까 그런 타임을 갖고 이번에 3개월을 끊어서 연말까지 다녀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영을 다니는데를 말하지 말고 저 수영 안 다니는데 지금 반년 동안 아직도 앞에 패드를 잡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근데 재밌어. 난 웃겼어. 곧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래 할까요? 그럼 바로요? 바로 하나요? 좀 되셨나요? 바로 한다고 합니다. 뭘 준비해? 아 제가 얘기하면 되죠. 네. 또 이제 여러분 열을 가죠. 여름이야. 풀 블랑코님의 썸머 안았고 썸머 안았고 요즘에 또 아주 쇼츠나 막 그런 걸 통해서 맞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람도 떨리네요. 가볼까요? 아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아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내가 뭐 올라가 처음으로 랩을 하니까 긴장돼요. 요요 에이 요 요요요 마이크 체크. 아 마이크 체크 레디? 준비됐나요? 미리 주시죠. 신나시면 일어나셔서 좀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세요. 돌리죠. The sun goes up, I'm sorry forgot a name. I don't do love, 어제는 it get away. I've been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I've been living like this. 백반 on a brand new bottega bag. 어제보다 더 취해서 집에 갔네.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사실 너가 없어서 내가 꿈꿔왔던 것 전부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 없어진 건 아니. The sun goes up, I'm sorry forgot a name. I don't do love, 어제는 느끼로 해. I've been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living like this. I've been living like this. 샴페인을 쏟아 네가 손가락에. The love is this, girl tapping on my bag. Are you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are you thinking about me? 너네 my life 그 나는 불평 못해. 아무거나 갖다 네 빈자리를 채. 우려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네. Every night, every night, yeah. Hey, hey, who this K-pop? This youngin from the block up. 그 zombie walking 오늘도 moving silence. 내 앞에 쌓이는 많은 것들이면 충분해. 나도 남의 칠갤러리 안 들어가면 돼. 이래는 나쁜 yeah, yeah.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 so late.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도 찌르고 담배 뿌리던 틈 돌아올래 yeah. Baby girl I'm sorry. 사람 많은 아직 잘 믿지 못하지. 기대하지는 마 please. 너랑 난 어차피 되고 말은 nothing. 내 삶이 시시해 눈앞에 비비했어도 기지개 내 잘못했잖아. 받을 테니까 먼저 전화해. This is for you. 아침에 눈 뜨면 다 꿈 유저가 보인대 눈 요리 내 마음이 만족. 네가 너에서 사실 너가 없어서 내가 꿈꿔왔던 것 전부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 건 아니게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였어 왜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서 지우고 담배 뿌리다 태운 돌아올래 yeah, yeah.
방금 내가 말한 실수 so away 네가 저질렀던 실수 전부 머리에서 지우고 담배 뿌려도 태움도 나올래 세상을 만들어가지마 내가 아닌 저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가지마 아니 손이 손이 옆이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괜찮아요 전혀 나 하나도 이상 호세가요 So, I am the MC of this okay. song. So let's summer this up. I mean, so I am the MC of this song, so I will just start it, doing it in English. So the song was Summer by Pope Blanco and Bio. And today, and not today, for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emorable moments during the summer. 여름을 보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여름 어땠는지. 사실은 저부터 말하자면 네 수영을 안 가시면 시옷이 그러네 전 여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아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썸머보이 예 네, 근데 살짝 좀 여유로운 여름을 좋아해요 어 그러면은 어떤 거죠? 여유로운 여름이랑 그러니까 여여 사실 이번 여름 여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쁘게 다녔죠 비지 썸머였잖아요 yeah, 그렇기 때문에 yeah, it is. 이번 여름은 살짝 힘들었다 yeah it was tough 네 that's it 그래서 yeah, 그래서 저희가 막 달리기 하는 것도 찍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막 그런 의상도 막 땀 흘리고 막 우리 처음에 음방 나갔을 때도 무디 교복이를 입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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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르겠네. 엄청 더웠어요 맞아요 맞아. 동복 맞아 동복이어가지고 그랬다 보니까 좀 약간 여름에 막 땀을 엄청 많이 흘린 기억이 많아서 이건 여름은 쉽지 않았다 땀을 흘리는 여름이 땀과 함께 한 그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요 이번 여름에 많은 것을 했는데 yeah. 이제 샵 그 샵 호피 유진데 샵 그 해시태그 잠깐만 선생님께서 선생님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스웨트 땡이라고 이제 이마 이렇게 이제 얼굴 바르고 4시간 정도 지나면 땀이 안 나네 땀이 안 난다 마법 같은 마법 같은 그거 샵이 아니라 샵이 아니 저희 회사님 주셨으신 그런 건가요? 네 잘 몰랐어요 선호하시겠다 방송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요? 그거 하면서 좀 괜찮았죠 근데 그거 진짜 많이 되는 그거 진짜 좋아요 땀이 하나도 안 나요 땀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름에는 잘 챙깁시다 좋습니다 여름에는 물건을 잘 챙기자 네. 저는 과연 어떤 얘기를 준비했을지 저는 이번 여름이 더우셨나요? 더웠죠 저는 솔직히 덥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어가지고 땀도 안 나고 네, 땀을 진짜 안 흘려요 제가 춤을 맞아요. 진짜 한 두세 시간 쳐도 다른 멤버들은 이제 땀이 나는데 저는 땀이 안 나서 이제 막 촬영장 같은 데서 효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메이크업 수정도 많이 안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동복을 입었을 때도 저는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고 네 그리고 아 근데 그때는 덥다 뮤비 촬영 날은 솔직히 좀 안 더울 수가 없어 비미야 갈 때? 네 그땐 또 한참 더울 때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제가 땀이 한 남들보다 한 5시간 이후에 좀 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되게 디테일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진짜 안 났어요 추찬이의 여름은 따뜻했다? 저는 따뜻하고 좋았다 나쁘지 않다 따뜻하고 좋았다 그러면은 여름이랑 겨울이랑 하면 여름? 저는 여름이죠 겨울은 너무 죽었어 여름이랑 겨울이랑 그럼 저는요? 사실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이때 그 데뷔를 하고 뭔가 해오면서 네. 네. 데뷔를 하고 해오면서 또 1주년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 데뷔도 이렇게 더울 때 했잖아요 데뷔 활동 이런 거 그래서 무디도 사실 또 촬영도 되게 더울 때 했었고 빅맵도 약간 더울 때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서 여름은 뭔가 되게 뭔가를 하는 뭔가 활동적인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여름은 1주년도 있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번 여름은 되게 뭔가 좀 또 그 몇을 뻔했나 출발점 출발점이었다 이번 여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각자 여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자, 저 또 한번 싸워봐야 되겠죠? Which weather do you prefer? Winter or summer? 저는 너요. 예. 저는 여름이 그래도 좋고요. 왜요? 왜냐면 와. 본인 가을 온다고, 겨울 온다고 옷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막 설레설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랑 맨날 연말 분위기 너무 좋다, 연말 분위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제일 약간 뜨겁잖아요. 아, 뭐가요? 여름이 계속 날씨가? 네. 근데 왜? 그게 너무 좋아요. 왜요? 그냥 뭔가 에너지가 느껴진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지열이 느껴진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제 데뷔를 했잖아요. 실시 오늘 긴장 진짜 많이 하네. 제 데뷔를 했잖아요. 사실 그 데뷔 때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작년에 저랑 추천이 고등학교 다녔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갑자기 한국을 입고 싶어요. 근데 여름이 온다고 해서 이제 하복을 입으실 수 없으세요? 그건 아닌데 그냥 그때 생각할 때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름에 뭔가 막 비가 와요. 장마잖아요. 비가 네, 오는데 그쵸. 제가 이렇게 누워서 학교 약간 방과후 시간에 약간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래서 이제 보시지 못하세요? 아, 이제 못하세요? 약간 여름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 제가 비가 오는 걸 또 좋아하는데 겨울에 비가 오면 춥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 비를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슈 씨의 주장. 여름에는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네. 여름비 좋다. 여름 비 오면 막 너무 춥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름 시원하니까. 여름에 시원하니까. 알겠습니다. 건이 형은요? 여름 좋아요. What's your favorite season? Summer or winter? Yes. Players? 아, 저 player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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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요. 네. 아무래도 써먹겠죠. 왜요? 저 같은 왜죠? 경우에는 이제 정말 추운 거 추움을 잘 아 잠깐만. 제 이름표가 뒤져졌다. 긴장하셨나요? 왜죠? 그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죠? 그럼 저한테 비싼 말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요. 저도 겨울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굉장히 몸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운동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운동복도 좀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여름이 근데 좋다고 합니다. 더울 때 운동하는 것보다 추울 때 운동하는 게 좋지. 아니에요. 아닌가? 아... 여름에 몸이 잘 풀려. 겨울에 운동하면 칼로리 소모도 잘 되지 않아요? 추워서. 아 아니에요. 왜? 여름에 더 칼로리 소모가 절대 안 돼. 여름에 잘 돼. 그러네. 네, 그래서 여름이 좋은데 겨울이 좋다네요, 플레이어분들은. 그냥 그럼 뭐죠? 그러면 겨울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름 좋습니다. 우와! 어? 우와! 근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계장. 그럴 수 있죠. 이진이 형은 어디가 좋아요? 저요? 저는 또 니트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뭐요? 니트. 니트를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겨울 따뜻하게 귀엽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약간 여름 옷보다 약간 겨울 옷이 되게 예쁜 게 많잖아요. 아. 그래서 옷을 되게 예쁜 걸 많이 입을 수 있어가지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또 유진이 형의 겨울 OOTD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OOTD 비슷하죠. 계속 올려야 되는데. 아, 또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의 패셔니스타 여름에 땀 안 흘리는 JD분은 계속 여름이신가요? 네. 왜죠? 아니, 예. 왜냐면 겨울은 너무 춥고 아 근데 겨울이 또 좋은 게 저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안 땡기고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팥빙수 이런 게 더 땡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그게 너무 좋아요 지갑 3,000원 필수 저는 붕어빵 슈크림 아 레어분들은 어? 아 레드빈? 어? 아, 아니라고 하신 아 슈크림? 레드빈 or 슈크림 나 저도 슈크림 So 샌드위치 타고 갖고 right? Yeah. 무조건 레드빈 그래서 red 저는 팥빙수를 좋아하지 않고 빙수를 좋아합니다. 팥을 안 좋아해요. 아, 나 진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빙수 팥빙수 잔이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팥은 안 먹는데 그래서 그러면 빙 그러면은 그냥 삼도수 얼린 삼도수 밥
이런 느낌. 아, 그 얼음도 아니에요. 그 있잖아, 그 눈꽃빙수 있잖아, 그 아, 우유 얼음, 연유 얼음, 연유 얼음. 그거 이렇게 판결났죠. 네, 그게 진짜 그거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그것만 먹어. 그래서 나는 얼음 그냥 간 거 먹는 줄 알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좋습니다.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희 그 뭐 이제 팬분들이 남겨주신 포스트잇도 한번 조금 읽어보고. 이쁘다. 갈까요? 어? 모자도 예쁘고.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 아, 진짜 제일 먼 사람이 왔네. 앞에다 이렇게 붕. 등. 저 의자네 뭐죠? 이거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앉아있고. 오. 우유, 왜, 에? 와. 한 두세 개? 읽어봅시다. 시우씨 오늘 긴장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하나 뽑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생일자인 유진이 형 뽑을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착장을 입은 우리 제이님이도 하나 뽑아보세요. 네. 컴백을 앞뒀대요. 우리 언제 컴백하지? 아! 저 이거 좋아요. 10월 18일? 어? 뭐라고? 읽어보세요. 이번 컴백곡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빈미업 너무 기대돼요! 아, 오, 이번 컴백과 제일 Who suits the most of song 빈미업 Who suits the most 이번 컨셉이 또 그런 약간 SF, Science Fiction, 예. Like Cowboy, Bebop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먼? 어? 왜요? Why? 저희가 막 되게 촬영도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죠. 네, 좀 그런 뭔가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다. 어떤 느낌? 약간 좀 악동 같고 좀 그런 범죄자의 느낌을.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말 것 같아. 잘 살린 것 같다.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목받은 제가 한 번만 더 고를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울리는 멤버는 약간 JDB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찬이가 좀 약간 실험적인 걸 잘 소화한단 말이죠. 아, 좀 그러면 스타일링이나 패션 같은 것도 되게 실험적인 걸 잘 소화하는데 이번에 어떤 컴백에서 실험적인 옷을 아, 맞아요. 많이 입었죠. 많이 입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철떡같이 소화가 됐다. 의상 나와서 말해. 저는 이번 저희 의상 캐릭터 체인지 같다고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캐릭터 체인지 같다. 근데 너가 특히 그래. 그러니까 체크. 아예. 아니 근데 그거 이미 보셨어.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Okay. Next question. 유진이 형도 한번 골라주시죠. 생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뒤집어 줄까요? 네, 다 되면 나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장 많이 하셨는지 저는 조금 걱정하셨고요. 사실. 사이먼 세즈를 하면 제가 네. 수많은 곡들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번 곡이 제일 어렵다. 이번 곡이 좀 어렵기도 했고 의미 높다 보니까 의미 높았다. 게다가 의미 높은데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유난을 했고 사실 노래를 잘 부르셨고 토크를 못하셨어요. 그런 점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네, 뭐죠? 왜 이제 늘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모르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한 게 질문이 아니라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정말 해주고 싶으신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될 거 질문 했으니까 네. 좀 감명 깊은 거 이런 거 나한테 좀 와닿았다 아니 뭐 그냥 읽고 싶은 걸 읽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 사실 돌려도 될까요? 아, 네. 그래서 빨리 전화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네.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 겁먹지 말게 잘하니까 좋아요. 잘한다 잘했다 이제 좀 엔딩 때 클로징 때 한 번 더 불러야 되니까 아 제가 한 번 더 부르나요? 당연하죠. 저 원래 사이먼스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와 진짜 사실 오케이 몰랐네요. 오케이입니다. 빠밤 빠밤 과연 뉴진이 고른 건 뭘까요? 그럼 랜덤으로 한번 헐, 슈퍼카인드가 이번 주 음주 1등이라고요? 어? 아니? 어? 나는 이무지를 받았습니다. 그치. R는 VD가 있는데, 네.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 네. 제가 또. 이거 약간 소원 이루어지는. 네, R는 네. VD를 좀. 좋아요? 애용했다. 애용했어요? 애용했어서,
이게 딱 눈에 갔습니다. 아 좋네요. 그 약간 이거를 나도 잘 솔직히 몰라.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어 이거를 막 붙이면은 약간 소원이 약간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슈퍼카인드가 운중 1등. 아 그럼. 알 알는 R equal I equal R and O. Yeah, E D. 오케이. 자 하나 골랐어요. 랜덤으로. 마지막 읽어보고 클로징. 랜덤. 야. 다 여고. 오케이. 뭐죠? 진짜 한번 읽어주세요. 핫 Rock on Damon. 안 돼요. Rock on Damon. 오케이, I'll rock on. 해주세요. 약간 우리 슈퍼카인드를 위한 글이 있을까 하고 하나만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길어. 오, 진짜 길어. 슈퍼일장 최고 멋진 슈퍼카인드. 너희로 채워갈 올해 가을. 와우, 정화. 시작 약간 감동 모먼트 갑니다. 그러게요. 너희로 채워갈 올해 가을 10월 너무 기대되고 설레.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날은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고 확신해. 내 가수가 되어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잘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 보이고! 감사하고 마지막! 네, 제 차례입니다. 권익사례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 라이브 끝나고 한번더 얘기 걸어요. 한번더 얘기 걸어서 잠깐! 네. 첫째, 치우신? 이것도 위쪽으로 붙여주시면은 감사님 감사. 자, 클로징. 네. 음악, 노래 가봅시다. 한 번 더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소모 탈게요. 같이 부를까요? 네. 네. 그렇네요. 같이 부를게요. 소모 탈게요. 아니요, 저희 또 합시다. 네. 아! 갑시다! 고! 어우, 너무 커, 너무 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뮤직! 사실 너가
손 뚫어봐 쟤는 믿기로 해 My belief like this Lip like this Lip like this I believe like this 샴페인 쏟아 네가 손가락에 The love is this bird Tapping on my back Are you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Thinking about me? Are you thinking about me? 너한테 my life's good 너는 불평 못해 아무거나 갖다 네 빈자리를 채 우려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네 every night, yeah Hey, hey, don't who lose get pop This youngin' from the block up Cause I'm be walking 오늘도 moving silent 내 앞에 쌓이는 많은 것들이면 충분해 나는 남의 칠 갤러리 안 들어가면 돼 이래는 nothing yeah,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 So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서 찌르고 담배 뿌리 같은 돌아올래 yeah. Baby girl I'm sorry 사람 많은 아직 잘 믿지 못하지 기대하지는 마 please 너랑 난 어차피 되고 말한 나들 내 삶이 시시해 눈앞에 BBS 써도 기지개 네가 잘못했 전화 받을 테니까 먼저 전화해 It's only so you 아침에 눈 뜨는 닦고 여자다 보이면 눈이 없네 내 마음이 만져 사실 너가 없어서 내가 꿈꿔왔던 것 전부 의미가 없어진 건 나 방금 내가 말한 실수 So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서 치우고 담배 뿌리 다 틈 돌아올래 Yeah, yeah, stay 방금 내가 말한 실수 So wait 네가 저질렀던 실수를 전부 머리서 치우고 담배 뿌리 다 틈 돌아올래 내가 아닌 두 사람과 내 삶을 만들어 가지만 내가 아닌 두 사람과 내 삶을 만들어 내가 아닌 두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내가 아닌 두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네 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 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음악들 또 저희 또 새로 나오는 곡인 빈미업까지 여러분들과 맞아요. 함께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곡 두 가지 불러보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카이드였습니다. 안녕. Hey, Jerry, Kito. All right.